80회입니다. 80회 3번 5번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제,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고 제2기 2기 예정 신고 내요. 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아, 그러니까 2기 예정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라네요.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서, 자, 일단 부가세니까 부가세니까 큰 문제 3번은 부가가치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서, 자, 부속서류니까 부속서류는 어디 있다 그랬나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하고 그리고 부가세 요 신고서와 그리고 부속서류는 여기나 여기에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요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 이렇게 사용하였고, 서울카드로 사용하였고, 다음 자료 입력 시 3. 거래 내역 입력의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두 번째, 아래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아, 그러니까 이 자료들 중에서 매입세 공제되는 것은 입력하고 공제되지 않는 것은 입력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네요. 즉, 불공은 입력하지 마라 그랬네요. 자, 7월 30일 택시비. 택시비는 그 자체가 불공 사유에 해당되죠. 기억나시나요? 자, 불공 사유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털면 안 됐네요. 자, 택시비가 불공 사유에 해당되어서 불공이라는 거, 이거 놓치신 분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많이 했죠. 전산에게 1급부터 많이 다루어 왔었던 건데 놓치면 안 되는 걸 놓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게 2번인가에 나와있죠. 자,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기부금,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 요금의 매입세. 요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공 사유에 해당되는 거 놓치면 곤란합니다. 요때 공부했던 거예요. 자, 한번 먼저 확인시켜 드렸고요. 놓치면 안 되는 거 놓치고 있으니까 꼭 좀 시간 내셔서 반드시 익혀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불공이니까. 이게 매입돼 공제되는 것만 입력하면 돼요. 두 번째, 8월 3일 사무실, 당비실, 음료수, 맛있는 마트,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용 신용카드. 그냥 신용이 아니라 뭐 사업용 카드로 샀습니다. 요거 입력해야 되고요. 매입세 공제가 된단 말이죠. 다음, 프린트 토너 구입이네요. 토너도 해당되겠죠. 요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네요. 이 두 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여기에 들어왔고, 자, 문제에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 그랬죠. 2기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2기 예정이 07월부터 09월까지가 되죠.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월 1을 입력하라고 돼 있네요. 이거부터 사무실 탕비실 있는 거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일 0803이죠. 자, 구분이 있네요. 구분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현금, 복지, 사업 이런 거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요. 지금은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인데 사업용이잖아요. 사업용은 몇 번입니까? 3번. 3번 치시면 돼요. 공급자 여기 있네요. 공급자 친절 아시죠? 요 놈이죠. 맛있는 마트죠. 맛있는 마트. FE 한번 해볼까요? 맛있는 맛 있네요. 맛있는 하면 FE. 그래처를 칠 때는 FE에서 나타나는지 보고 나타나지 않으면 입력하면 되고 나타나면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항상 그래요. 카드 회원번호가 있네요. 이거 우리 회사 카드로 샀죠? 우리 회사 카드로 샀습니다. 카드 번호가 요때 이 카드 번호는 뭐예요? 맛있는 마트를 말하는 거죠. 겨울 카드로 샀잖아요. 요겁니다. 1이 16개입니까? 12개. 1을 12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가액 그리고 대액. 자, 공급가액 227273 227273 세액은 요거의 10%니까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고요. 예, 1번 별 문제가 없네요. 2번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입력 한 맞춰서 입력만 하면 돼요. 두 번째 9월 5일이죠. 0905. 자, 이거는 현금 영수증이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하단에 보면 몇 번입니까? 1번. 1번의 현금 영수증이죠. 그래서 여기가 1번. 다음 공급자는 밝은 톤은 해요. 회사 이름 칠 때는 FE 밝은 밝은 톤. 그리고 카드. 자, 이거는 카드 회원번호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거는 아니죠. 선택할 필요 없고 금액은 얼마? 80만원. 800+8만원 이렇게 해주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1번 문제 아마 이거 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이렇게 불공인거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는 칸에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할까요? 물어볼 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당연히 예 해야 되겠죠. 예. 자, 다음 2번 한번 보겠어요. 2번. 자,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2018년도 1기 예정신고기간이네요. 1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죠. 당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 및 점표 입력은 생략한다. 다른 것도 다 그렇죠. 기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며. 아, 그러니까 1기 예정신고기간 들어갔을 때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무시해버리란 말입니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일단 메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이네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죠. 부가세 신고서에서 자, 1기 예정이죠. 1기 예정. 1기 예정 들어가 주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1기 예정이니까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여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출발. 자, 일단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있는데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이에요. 자, 매출과 매입.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산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자료는 입력을 하고 입력이 끝난 다음에 가산세가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자료부터 매출부터 입력할 겁니다. 매출은 빨간색이죠.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여기나 그리고 예정 누락부는 여기에 입력하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왜?
지금 예정 신고인데 예정 누락분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다음, 매입 자료는 여기죠. 매입 자료는 파란색이 되고, 그리고 매입 중에서도 신용카드는 여기죠. 신용카드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따라서 매입은 여기와 여기, 매출은 위에 빨간색,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칸 맞춰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출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 1억 천이네요. 매출액이니까 어떤 거? 빨간색.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가 있으니까 몇 번부터? 1번부터 4번까지. 세금계산서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칸이 얼마? 1억 천. 1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요거는 끝났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과세 매출 800이네요. 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번 칸에 있죠? 여기에 3번 칸에 여기에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얼마? 800에 80 입력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칸 800에 80 여기에 8뿔뿔에 80 예제했고요. 세 번째,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이네요. 현금영수증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에 현금영수증과 같이 있네요. 같이 있으니까 누적하면 되겠죠. 누적하면 됩니다. 50만원에 5만원. 그럼 800이 아니라 얼마? 4500뿔에 85만원. 이렇게 하나씩 누적을 해가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매출의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다음.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네요. 일단 과세지 않습니까? 과세니까 여기에 이래 자, 여기가 되겠죠. 현금 영수증 여기에 이외의 것 여기입니다. 기타죠.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이 아니면 4번 칸이 됩니다. 여기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10만원. 4번 칸이 얼마? 100불에 만원. 자, 이렇게 하면 매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중 지연발급 공급가액이 있다 그러네요. 자, 이거 지연발급분은 가산세가 있죠.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가산세는 조금 있다가 입력하겠어요. 따로 할 거니까. 다음 매입입니다. 세금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원재료는 일반 매입이 되겠죠. 3000만원에 300만원 입력하러 갑니다. 자, 일단 여기가 되겠죠. 매입이고 세금계산서는 10번 11번 이 칸인데 원재료는 일반 매입이죠. 1번 매입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각각. 자, 이 금액이 얼만가 한번 볼까요? 3000에 300입니다. 따라서 10번 칸이 3000에 얼마? 3뿔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매입이고요. 세금계산서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일반 매입이죠. 일반 매입이니까 어디에? 여기에다가 3000에 300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이네요. 자, 일단 이거 매입제 공제 한번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고정자산입니다. 이게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수익적 지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본적 지출이든 수익적 지출이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다들 매입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자산입니다. 따라서 불공이 아니에요. 고정자산 칸 11번 칸에 입력 클릭해 주시고 11번 칸이 얼마? 1000만원. 10뿔뿔에 얼마? 100만원. 매입되기 되겠네요. 이렇게 고정자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별 문제 없겠고요. 다음,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한 트럭이네요. 트럭도 고정자산이죠. 트럭은 매입돼 공제됩니다. 불공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2000만원에 200만원,
자, 본대 고정 자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있었잖아요. 여기에 누적했다면 됩니다. 1000만 원에다가 다시 2000만 원 더 하면 되겠죠. 털어값. 그러면 30뿔뿔에 얼마? 30뿔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법인 신용카드네요. 일반 매입입니다. 550에 55만 원. 자, 신용카드는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신용카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반 매입을 했으니까 요칸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각각 얼마씩이 된다? 550에 55만 원. 그래서 40번 칸에 550만 원에 얼마? 5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현금영수증이네요. 매입대 공제 가능한 일반 매입 100만 원. 자, 현금영수증도 여기에 같이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에 같이 입력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일반 매입이고 그럼 650이죠. 6500 불에 얼마? 65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자, 여기 보니까 지연 발급 공급가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이거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공급가 곱하기 1포예요. 1포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뭐 1000만원이라 그랬죠. 1000만원 62번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산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산세가 25번 칸에 있죠. 25번 칸 여기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바뀝니다. 25번 칸 찍고, 자, 이랬더니 오른쪽에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메뉴가 바뀌었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어떤 거? 지연발급 가산세죠. 자, 세금계산서니까 여기고요. 지연발급 여기가 되겠죠. 1퍼 여기가 얼마? 1000만원에 10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뿔뿔에 10뿔뿔 했더니 가산세는 1퍼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일단 메뉴 한번 들어갈까요? 5번 문제는 원천징수죠. 원천징수니까 여기에 되겠네요. 원천징수 요칸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어떤 거?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네요. 기본급 사격. 아, 이거 수당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급여 명세서 메뉴에 들어갈까요? 자, 여기 보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보겠어요.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갔어. 과세 비과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당 등록시, 수당 등록시 불러는 항목은 그대로 두대.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위에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로 체크하세요. 아,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냅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당사는 모든 임직원의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식사는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과세가 되겠죠. 왜? 돈만 줬었더라면 비과세인데 밥도 같이 주잖아요. 밥도 주면서 돈도 주면 과세입니다. 과세는 흰색으로 해놓겠어요. 다음,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뭐에 되겠다? 비과세에 되겠죠. 비과세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놓겠습니다. 다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관련 전월 미환급세액이 요만큼 있다. 자, 그러니까 급여 자료 입력하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전월 미환급세액 54,000원을 입력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한번 봐요. 자, 급여 과세죠. 상여 과세. 직책수당 과세. 선생님, 여기까지가 선생님은 보자마자 다 과세라 하는데요.
저는 과학생지 비과학생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과학생 비과학생 공부할 때 비과학생 항목에 나와 있는 거 있었잖아요. 비과학생 항목에 나와 있는 자 여기에 여기입니다. 자, 요것들 빼고는 다 과세요. 자, 방금 했던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 이거 비과세 나와있죠. 두번째, 일진료, 숙취,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그리고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자, 식사도 나왔죠.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인데, 식사 제공시 뭐 과세. 그래서 방금은 과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월 증액급여 210만원 이하, 그리고 총급여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비과세,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비인데 만 6세 이하, 여기까지 여기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에 나와 있는 것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싹 다 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 방금 비과세하는 항목에 나와 있었나요? 안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세입니다. 상여 나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과세입니다. 직책수당 없었잖아요. 과세입니다. 식대는 여기에서 밥을 준다니까 과세였어요. 자, 이거 수당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요. 몇 월분이었나요? 10월이네요. 직업일은 10월 31일. 여기에 10월 급여 명세서 나와 있고요. 직업일은 10월 31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속연휴는 10월이 되고요. 그리고 직업일은 10월 31일. 뭐 이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급여 자료 갑니다. 자, 수당 공제 있죠? 수당 공제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씩 보면 됩니다. 급여 사용하죠? 급여 사용하고 과세 맞습니다. 넘어가요. 상여 과세 맞고요. 부정기 이어 사용하니까 맞고, 직책수당 과세 맞고, 직책수당 여기 있었나요? 한번 볼까요? 있죠? 여기에 근데 부대 있죠? 부대 있는 걸 열어 바꾸면 되겠죠? 열어 바꾸면 됩니다. 불을 클릭해 주시고, 요. 사용하는 건 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 없는 것은 입력. 월차 수당은 없었죠? 그러면 뭘로? 부로. 식대 있죠? 사용하는데, 우리는 식대가 뭐였습니까? 과세였죠? 과세였는데, 여기 비과세 됐으니까, 자, 식대는 부한 다음에, 우리가 따로 과세로 입력할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사용하죠? 비과세 맞고, 여, 맞고요. 다음, 야간 근로수당 없죠? 없으니까 뭘로? 부. 그리고 식대 입력하면 됩니다. 식대는 1번 과세죠?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항목은 식대로 나와 있네요. 식대 그대로 치면 돼요. 식대. 그리고 밥값은 여기에 보니까 정기돼 있네요. 그리고 밥은 매달 주겠죠? 정기 선택해 주시고. 사용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비과세하는 항목 여기 체크 좀 해주시고요. 체크. 그러면 화면에 초록색으로 나타납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항목이 몇 개인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입력할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중에 자가운전 보조금만 비과세죠. 자가운전 보조금만 다른 것과 다르게 우리가 파란색으로 체크되었죠. 확인됐고. 이제 나머지는 돈만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입력하러 가요. 첫 번째 기본급이네요. 기본급 3뿔뿔 3뿔뿔 상여 500뿔 500뿔 직책수당 30만원 300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돈만 치면 됩니다. 다음 국민연금 있네요. 오른쪽에 나와있죠. 국민연금 135뿔 다음 건강보험 있네요. 건강보험 93600 장기요양보험 6900 맞고요. 고용보험 25350 맞고요. 소득세 84850 그리고 요거에 10%니까 됐고요. 농특별세 없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이 수당공제만 잘 등록하셔서
돈을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돈만 입력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태다 비과태다 이것만 잘 하시면 급여 자료 입력은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어떤 거? 요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요거 반영해 줘야 되겠죠. 빠져놓고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자, 바로 아래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을 반영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몇 월달이었죠? 10월달이었죠? 엔터. 10월부터 엔터. 10월까지 엔터. 10월부터 엔터. 10월까지 엔터. 하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거? 전월 미환급세액 요거 있었죠? 요게 얼마다? 5만 4천원. 이게 찍고 5만 4천원.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저장할까요? 예.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자, 2번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어요. 다음은 김철광 씨네요. 김철광 씨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광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신용카드는 누구? 모두 김철광 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나와 있고요. 제시된 자료 이외에 소득금액은 없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메뉴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의 요건을 맞게 수정하고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자, 일단 요거 있네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공제 요건에 맞게 수정도 해라 그랬습니다. 수정도 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발. 본인은 당연히 되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자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녀 있네요. 자녀 있고 배우자도 있죠. 한부모 공제는 안 되고요. 자, 일단 본인 되고요. 배우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소득요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소득이 없죠. 소득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되는 사람이고요. 한해자 엄마 한번 볼까요? 신용 엄마는 돼요 안 돼요? 양도소득금액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공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자녀 뭐 여기에 보니까 소득이 없죠. 애니까 될 거고 취약자 나동 미술학원비 소득이 없으니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 김철광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원전징수에 어떤 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 눌러주시고 자, 요거 눌러주시고 요 안에 들어갔더니 자, 김철광 불러와야 되겠죠? FE 그냥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FE가 사용되죠? FE 자, 김철광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이런 게 나타났네요. 자, 요 중에 또 어떤 거 부양가족 소득 명세서 탭을 완성해라 그랬죠. 이 화면이 왜 이래. 자, 부양가족 탭 있죠. 부양가족 탭 이거 눌러주세요. 요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탭 눌러주시고 자, 맞나요? 부양가족 탭이었나요? 부양가족 소득 공제 입력 자료에 공제 탭 요건에 맞게 수정하고 입력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 불렀나요? 김철광. 김철광 다시 한번 봐요.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 수정해라 그랬죠. 아, 그럼 이거 입력해야 돼요. 하나씩. 됐어요. 자, 문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을 공제 요건에 맞게 수정해라 그랬죠. 그러면 부양가족 탭 있잖아요. 이게 입력이 되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철광은 있고 나머지는 없죠. 없으니까 입력해란 말입니다. 자,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죠. 공제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확인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김철광은 됐으니까 됐고요. 다음 두 번째 뭐 황인영이네요. 황인영은 배우자죠. 자, 배우자
자, F2 하면 됩니다. F2 배우자 3번 나와 있죠. 항상 코드를 입력할 때는 F2 하면 됩니다. 3번 배우자 이름이 황영인이네요. 황영인. 그리고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번, 그리고 주민번호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면 별 문제 없고요. 나머지 두 번째, 한해자는 기본공제가 엄마인데 부조, F2, 한해자는 본인의 어머니, 직계존속이죠. 본인의 직계존속, 도덕자의 직계존속 1번이네요. 1번 확인. 그리고 현해자,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번, 나머지 주민번호는 입력하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자, 60세 이상인데, 자, 여기 한번 봐요. 한해자는 양도소득금액이 1억이잖아요. 이게 기본공제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셔서 어디로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시면 여기에 뿌락구되어 있죠? 0번. 이것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부. 됐고요. 다음. 김민철 자식이죠. F2. 자, 요거는 비속이죠. 직계비속. 몇 번? 4번. 자식은 직계비속입니다. 이름. 이름은 김민철. 내국인 1번. 주민번호 1번. 그리고 주민번호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15살짜리네요. 또 김민욱이 4번. 김민욱이 1번 주민번호. 다음 김민욱이 거. 자,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번 봐요. 김민욱이는 잠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김민욱이는 보세요. 취약전 아동이죠. 맞나요? 취약전 아동이고, 미술학원 신용카드고, 뭐 이런 건 별 필요 없네요. 자, 이거 법이 바뀌었죠? 2019년부터. 어떤 게 체크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요거 체크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자녀 공제는 만 7세 이상이죠? 7세 이상 몇 세까지? 20세 이하까지가 돼요. 그런데, 김민욱이는 지금 6세죠? 6세. 6세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뀐 세법으로 하면 부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것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범위 바뀐 거는 바뀐 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자, 한번 보세요. 자녀세 공제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자녀로서 7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7세 이상이고 몇 세 이하? 20세 이하이어야 돼요. 하지만 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약한 아동은 돼요. 학교 다니는 애는 됩니다. 근데 얘는 미취약 아동으로 나왔죠. 따라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있는 애는 자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김민욱이는 여기가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민철이는 되는 애예요. 만 15세잖아요. 7세가 넘었고 20세 이하가 되니까 얘는 되는 애입니다. 요거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요거 부로 바꾸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부양가족 입력은 끝이 났어요. 다음입니다. 자, 원전증 연말정산 한번 가봅니다. 연말정산에 자, 입력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 자, 신용카드와 있네요. 신용카드가 놓으면 이중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제 중에서도 신용카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 없죠? 없는 거 아시겠어요? 도덕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요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거 있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 이거 배우자와 공제 대상, 공제 대상입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은 돼요. 되지만, 요거는 되지만, 형제 자매는 된다, 안 된다? 형제 자매, 자매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중복공제입니다. 중복공제 되는 항목, 중복공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중복공제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의료비.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됩니다. 요거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뭐 요 정도가 중복 공제돼요. 나머지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몇 개 없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는 보장성만 되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맞죠? 신용카드 사용해. 신용카드는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뭐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만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요거는 본인 것만 된다 그랬죠? 본인이깐 되는 겁니다. 입력할 겁니다. 다음,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해. 대중교통은 따로 입력해야 된댔죠? 요거 입력 그대로 할 겁니다. 다음, 도서공용비 지출액, 이것도 되죠? 100만원, 요거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한 칸씩 나중에 입력할 거예요. 필요없는 건 지워버리고. 황영인, 배우자입니다. 수술비, 당연히 의료비 되죠? 입력할 겁니다. 다음, 신용카드. 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자, 안경구입이니까 1년에 50만원까지 되죠? 자, 요거는 의료비와 중복공제됩니다. 전통시장 따로 해야 되겠죠? 따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 따로 입력할 거고요. 다음, 아파트 관리비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 관리비는 여기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 공제해 보시면 아파트 관리비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뭐,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아파트 관리비. 안 되잖아요. 이는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저거 입력하기 전에 한번 봐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아, 요거 전통시장 250만원 빼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240만원 빼야 되네요. 그쵸? 요거 빼야 되니까 요건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490만원 빼면 되네요. 요게 얼마로 바꾸면 됩니까? 1010 요렇게 1010만원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부금이네요. 자, 종교단체 기부금. 자, 기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금은 제한이,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죠.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그런데 한혜자 어머니는 뭐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죠. 소득 제한에 걸렸으니까 기부금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기부금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의료비. 의료비는 누구나 공제되죠.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해. 자, 이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혜자 어머니의 의료비는 돼요. 의료비는 되는데 신용카드는 본인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 요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소득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요것만, 의료비만 입력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자, 한혜자 엄마는 뭐에 걸려버렸어요?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공제 요건을 한번 보세요. 자, 신용카드. 자, 일단 소득 제한은 있잖아요. 소득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은 없지만 공제 대상 직계 존비속 됩니다. 지금 이 사람 한 여자는 뭐에 걸렸어요?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래, 소득 제한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만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지워버렸어요. 다음, 교복 구입비. 1년에 50만원 된다 그랬죠? 되고, 현장 체험학습비 30만원 됩니다. 입력하러 갈 거예요. 다음, 취약전 아동 미술학원비.
근데 학원비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는 취약전 아동은 된다 그랬죠. 이거 됩니다. 되고 다음 신용카드도 돼요. 이는 두 개 다 됩니다. 취약전 아동은 신용카드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신용카드 따로 한번 해볼까요? 교육비도 되지만 이거 뭐로도 된다? 신용카드도 됩니다. 신용카드도 중복공제, 중복공제가 돼요. 미취약, 여기에 있었죠. 미취약 아동의 학원비는, 미취약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도 중복공제가 됩니다. 자, 중복공제되는 거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더 입력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죠. 요 한 칸씩 입력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노란색만 입력하겠어요. 합쳐가면서 할 겁니다. 자, 연말정산 탭, 연말정산 입력 눌러주시고요. 자, 하나씩 입력 완성할 겁니다. 밑으로 내리고. 자, 여기서부터 먼저 자동차 보험료 75만원. 자,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료 여기 얼마? 750불 입력 하나껏 더해가면서 할 겁니다. 정치자금기부금 20만원이네요. 자, 정치자금기부금 여기 나와있죠? 요거 찾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여기 있고. 자, 여기 있네요. 자, 먼저 10만원 이하분 얼마? 10만원. 20만원이니까 10만원 초과분 얼마?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20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물론 정치자금 기부금을 50만원 했다면 10만원 이하의 10만원, 10만원 이상의 4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확인. 두 개 끝났고요. 다음 대중교통 신용카드네요. 35만원. 도서공연비 입력하겠습니다. 출발.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죠. 왼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네요. 42번 칸 있죠. 여기에 따다. 자, 먼저 여기에서 여기에 대중교통 35만원이네요. 대중교통 여기 있죠. 도서공연 대중교통 얼마? 350불. 그리고 전통시장 얼마였나요? 100만원. 1불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 문제였고요. 월요비네요. 요거 60살짜리였죠. 황영인. 월요비 입력하러 갑니다. 100만원. 월요비 한번 가볼까요? 뚜두두둑 위로 올렸다. 따다. 자, 요거는 65세 이상 아니었죠. 그러면 일반 공제자가 됩니다. 여기가 되고 요 금액이 얼마? 100만원. 1불불. 나머지는 이렇게 칸 찾아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끝났고. 신용카드 이거는 얼마였습니까? 1010만원. 그리고 1010만원이고 요거 안경도 중복공제되죠. 안경도 중복공제됩니다. 포함된 건가요? 포함됐단 말 없었죠. 자, 그러면 시력 안경 요거 따로 입력하러 갑니다. 자, 요거부터 신용카드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요거하고 1010만원과 전통시장 요거 입력하러 갑니다. 자, 신용카드 입력하러 가요. 신용카드 따다. 자, 신용카드가 10100불. 전통시장이 있었죠? 전통시장 250만원. 얘도 전통시장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이 있네요. 대중교통, 100만원. 도수공연비네요. 그죠? 예, 요거 잘못 입력했네요. 제가, 여기에 도서공연비인데 전통시장에 입력해버렸어요. 됐고. 전통시장 250만원. 그러면 전통시장 얼마? 2500불.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확인. 자, 한 칸 맞추어가지고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됐고. 자, 월요비 100만원 입력하라고 할까요? 월요비 100만원에 시력안경도 월요비와 중복공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0만원 입력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따다. 의료비에서 따다. 자, 여기에 150만원 추가하면 되겠죠? 본인도 아니고 나머지 거 아닙니다. 이게 150만원 더하면 2500불. 이렇게 추가로 하나씩 더해가면서 하면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요거 황영인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판에자입니다. 본인 의료비 125만원, 다시 의료비 125만원, 위에 재건은 아니죠. 125만원 하면 375만원이에요. 3750불 확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끝이 났고요. 다음 요 사람은 끝이 났고요. 다음 김민철이 교복 구입비 하고 그리고 체험학습비 80만원이네요. 입력하러 갑니다. 교육비, 교육비 여기서 따닥. 자, 그 다음에 얘는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생 따닥. 여기가 얼마? 80만원. 800불 엔터. 확인. 확인 됐고요. 다음 김민욱입니다. 취약전 아동이네요. 학원비 이거 교육비로 공제된다 그랬죠. 일단 교육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비 따닥. 그리고 취약전 아동이니까 위에 거 따닥. 자, 요 금액이 얼만가요? 학원비가 120만원. 그러니까 1200불 확인. 확인. 자, 교육비는 입력이 끝났고요. 120만원 또 신용카드에도 입력하러 가야 되겠죠. 신용카드 갑니다. 왼쪽에. 자, 여기에 120만원 더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120만원 더하면 1130만원이네요. 11300불 이렇게 누적을 해가면서, 물론 요거 다 계산한 다음에 한 방에 입력하셔도 좋고요. 저는 그냥 한 칸씩 이렇게 누적을 해가면서 더해가면서 입력을 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왜? 누락되지 않으니까. 누락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카드는 카드끼리 싹 다 더하고 한 번에 입력하고, 보험료는 보험료끼리 싹 다 더하고 한 번에 입력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